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락 밴드 안전지대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80-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한일 가수들을 리뷰하며 어릴 적 감성을 느끼게 해드리는 추억파리 유튜버 이강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40대 이상이라면 왕년에 한 번씩은 좋아했거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일본 밴드 안전지대를 리뷰해 볼 텐데요. 구독자 몇 분의 댓글 요청과 함께 안전지대의 인생사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주옥같은 명곡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니 편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안전지대 형님들의 노래만 좀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데이모스와 호호 아저씨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한 점 또한 재미를 위해 후반부 개그 요소를 좀 가미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전지대의 정식 데뷔는 1982년이지만 실제 밴드 결성의 시초는 1973년인데요. 1972년 우리가 잘 아는 메인 보컬 겸 작곡가 타마키 코지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혼자 기타를 연습하다가 같은 반에 전학 온 다케자와 유타카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클래식 기타로 연습곡을 능숙하게 치는 그에게 반해서 오 실력 좋은데 야마 우리 밴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1973년 4월 보컬은 타마키 코지, 기타는 타케자와 유타카, 기타 키보드는 유타카의 친형인 타케자와 토시아가 맡았으며 셋이서 학생 밴드 인베이더를 결성하는데요. 포크 그룹이라 일본 포크 음악을 주로 카피하다가 언젠가 락 그룹이 되리라고 꿈꾸며 안전지대로 밴드 이름을 바꾸는데요. 밴드 명의 유래는 당시 노면전차 부근 전봇대에 붙어있던 안전지대 스티커가 빅토리의 V처럼 보여서 그렇게 지었고 후보로 위험지대도 생각했다가 락이 위험한 음악이라고 연상될까봐 안전지대를 최종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차겐 아스카도 참가한 적 있는 야마 포퓰러송 콘테스트 제6회 대회에 안전지대가 처음 출전했고 이후로 11회만 빼고 13회까지 꾸준히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1976년 12회 포프콘에서 후카이도 대표로 본선에 진출했고 삿포로 시내 FM 라이더 프로 생방송에서도 첫 출연하여 노래 5곡을 부르게 됩니다. 다음해인 1977년 타케자와 토시아가 탈퇴하고 새 멤버 오히라 이치지가 드럼을 맡게 되고 안전지대랑 유사한 음악을 추구하는 또 다른 락밴드 6토 계정밴드를 흡수 합병해서 각 악기마다 2명씩 편성한 총 8명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이쯤에 타마키의 자작곡 실력도 크게 늘게 되면서 1978년에 지역 패농가를 빌려 뮤직 파머스 프로덕션이라는 스튜디오를 개장했고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매일 밤새도록 7-8시간 동안 합주 연습 및 작곡과 녹음에 열중한 결과 야마 주최의 노래 경연 대회인 제1회 스테이지 플라이트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따내고 여러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하는 등 후카이도 지역의 최고 실력의 아마추어 밴드가 됩니다. 그래서 1981년엔 현재 유니버셜 뮤직의 전신인 키티 레코더사에서 정식 레코딩 의뢰를 받게 되었고 도쿄 시부야에서 첫 라이브 공연도 가지게 되는데 키티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하면서 도쿄, 오사카, 고베이의 라이브 하우스에도 출연하고 당시 인기가 많았던 80일 이노우의 요수이 투어에 백밴드로 투어 경험도 쌓게 됩니다. 다음해인 1982년 키티 레코드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2월 25일 첫 번째 싱글곡 연두색의 스냅으로 드디어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멤버 구성은 보컬의 타마키, 베이스 야하기, 기타 다케자와, 드럼 다나카, 키보드의 로쿠도 등 55년생에서 58년생 연배에 최종 5명으로 확정했는데 근데 데뷔곡이 생각에도 잘 팔리지 않았고 연이은 백밴드 활동에 괴로워하던 중 1983년 1월에 안전지대의 첫 번째 정식 앨범 Remember to Remember를 발매하게 됩니다. 그중 산토리 와인 CM송으로 쓰인 네 번째 싱글곡 와인 네드의 마음이 대박이 터지면서 안전지대의 이름이 일본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탄력받아 1984년 한 해 동안에 정규 앨범 안전지대 2집, 3집을 연달아 히트시키고 1985년엔 9번째 싱글 슬픔이여 안녕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TBS의 베스트 10과 니폰 테레비의 톱 10에서 연간 1위를 기록 NHK 홍백 가합전에도 첫 출전하게 됩니다.
이후로 발표된 싱글곡과 정규앨범들 역시 승승장구하며 홍콩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던 안전지대는 1988년 정규 6집 달에 젖은 두 사람을 발표한 뒤 멤버들이 추구하는 음악성이 각자 달랐기에 2년 동안 솔로 활동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한번 재결성된 뒤 1991년 정규 8집 태양까지 발표한 후 또다시 장기간 활동을 중단하게 되지요. 그러다 1993년부터는 타마키는 솔로와 배우 활동, 다케자와는 프로듀서, 다른 멤버들도 각각 개인 활동을 하다가 2002년 9년 만에 다시 재결합한 뒤 지금까지 총 29장의 싱글과 14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고요. 리더인 타마키 코지만 하더라도 솔로 활동으로 24개의 싱글 및 13개의 개인 앨범을 발매하며 그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전지대의 주옥같은 명곡들은 국내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는데 MC 더 맥스의 히트곡 사랑의 시는 안전지대 10집 원곡 초콜릿, 모노의 이별은 4집 원곡 꿈의 연속, 포지션의 추억의 이름으로는 원곡 미소의 건배, 최진경의 사랑한 동화는 타마키 코지의 원곡 7집 멜로디, 켄의 내일 또 생각이 나겠지는 원곡 2집 당신에게 등으로 정식 번안되어 한국어로 불러지는데요. 고 박용하는 안전지대의 곡들을 직접 리메이크해서 일본에서 활동했으며 한때 배용준을 포함한 여러 한류 배우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좋아하는 일본 가수로 안전지대를 많이 언급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가수들이 일본 음악들 중 안전지대의 곡들을 가장 많이 커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3년에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안전지대 10집 비욘디 맑음이 정식으로 발매되었고 이후로도 베스트 앨범이 발표되는 등 안전지대 노래들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잘 알려진 꿈의 연속, 당신에게, 애절한 발라드곡 가지마, 미소, 푸른 눈의 앨리스, 외톨이 무지개, 그 시절로 외에도 대부분의 곡들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곡들로 손꼽히고 있고요. 특히 타마키 코지는 시적인 가사에 거의 모든 곡들을 직접 작곡했으며 감성 넘치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이런 노래들과 다르게 그의 젊은 시절은 왠지 노가다를 자를 것 같은 날카로운 비주얼에 하루 일당을 안 주면 사무실을 부셔버릴 것 같은 거친 스타일로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이 좀 의외였는데요.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 세 번의 이혼과 네 번의 결혼으로 일본 최고의 바람둥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고 또한 개팍스럽고 한성깔하는 성격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도 있는데다 또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서 초빙에 자신의 콘서트장에서 관객과 말싸움을 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약간 또라이 같은 성향도 있죠.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건강에 있어서 80년대 후반부터 가수 활동과 인간관계에 심한 스트레스로 조현병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 2008년엔 급성 췌장염에 걸려 가수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으며 지금도 정신적으로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그의 개인사가 그리 순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음악적으로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 좋은 곡들을 만들어 주었고 한일 후배 가수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 뮤지션 중 한 분이라는 점은 대단한 사실이죠. 또한 2016년 일본 음반업계 관계자 200명이 뽑은 일본에서 가장 가창력이 훌륭한 가수 1위에 랭크될 정도로 노래 실력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지요. 내 친구랑 똑 닮아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든 타마키 형님은 예전엔 진한 화장에 날카로운 이미지였지만 원래 잘생긴 얼굴에다가 지금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머리도 하얗고 인상도 부드러워져서 멋있는 꽃할배가 되셨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40대 그대로 유지한 채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번의 내한 공연으로 찾아왔었는데 2010년 10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한 번, 2013년 6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두 번째 내한 콘서트가 있었고 30, 40대 관객들로 가득 찼다고 전해지고요. 평소에 한국을 좋아했던 안전지대는 2001년에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생을 마감한 고 이수연 씨의 10주기를 기리는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 경희대 평화의 전당 콘서트에서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하고 존경한다며 그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감격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안전지대가 공연 마지막에 앵콜 노래를 안 불러줘서 삐진 관객도 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일부러 앵콜곡을 안 불렀다기보단 형님들의 나이가 꽤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못 부른 게 아닌가 추측되고요. 단지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아무튼 두 번의 내한 공연은 내용도 좋았고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은 예전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안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전설의 로코밴드 안전지대는 우리 어릴 적 추억의 티셔츠로도 유명한데요. 80년대 후반 국민학교 시절 미지급 런던이 한참 유행할 때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한문으로 글자가 쓰여진 안전지대 티를 입고 나오면 간지도 나고 친구들이 많이 알아줬는데요. 안전지대 메이커 있나? 메이커 있다! 라고 씨부리면서 사입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았죠. 안전지대 글자가 보통 등짝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은 반대로 가슴 쪽으로 안전지대 글자가 나오게 입기도 했는데, 물론 가슴 쪽에 글자가 써있는 티도 있었지만 그 놈은 일부러 특이하게 보이려고 거꾸로 쳐입더라고요. 당시 대구 동성로에서 진짜는 5만원 선, 짝퉁은 2만원 선에 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짝퉁을, 뭐 어쨌든 안전지대 옷은 한동안 엄청 유행을 타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의 4, 50대 이상 많은 분들이 안전지대의 해적판 음반을 추억하시는데요. 80년대 당시 한국에 일본 음악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시기, J-POP을 좋아했던 매니아들은 세운상가나 용산상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와 LP판, 콘서트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일본 음악들 중에서도 단연 안전지대가 베스트셀러였죠. 가격이 국내 음반 가격의 10배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걸 팔았던 상가 아저씨들도 수익이 짭짤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조용필이었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는 안전지대라 한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종로, 건대 앞에는 안전지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었고, 그들의 자켓 사진을 간판과 액자로 전시하고 안전지대의 음악을 들려주었고요. 압구정동과 명동 이대 쪽엔 안전지대 옷가게가 있어서 안전지대 멤버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패션 리더들에겐 타마키의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타기도 했지요.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을 느끼게 해주고 지금 들어도 정말 듣기 좋은 명곡들을 남긴 안전지대 형님들이지만, 최근에 드럼을 치는 다나카 형이 안타깝게도 내추럴로 요양 중이라 언제 다시 함께 묻혀서 공연을 보여주실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형님들의 남은 인생은 꾸준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et's